한국인 맛집입니다. 외국으로 가려고 다시 보내요. 맞아요. 땅콩 국수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집에서 켰긴 했는데 그냥 이대로 야방으로 찍을까 싶어서 오늘 창원 맛집 소개 오랜만에 하러 갑니다. 제가 지금 갈 곳은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에 있는 곳이고요. 국수가 유명한데 특히 땅콩 국수가 좀 특이하게 유명한 곳이에요. 창원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도 많은 숨겨진 맛집입니다. 오늘은 그쪽으로 가볼게요. 고! 네, 여러분들 제가 안에 일단 들어왔는데 여기가 조명이 없어가지고 조금 그림자가 지는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기 메뉴가 엄청 단출해요. 국수 종류는 세 종류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 손두부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오늘 국수 먹으러 와서 국수를 다 시켜볼게요. 땅콩국수랑 물국수, 비빔국수 있는데 이렇게 시켜야겠다. 국수는 세 개밖에 없어서 일단 두 개씩만 시켰어요. 국수는 만약에 다 줄 거야. 맞아요. 여기는 기본 반찬으로 김치랑 이 고추 장아찌 같은 거 나오는데 이거랑 국수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엄청 짜봐요. 와, 세상 짜봐요. 국수랑 먹으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네. 여긴 비빔국수 진짜 맛있거든. 따뜻한 물국수. 아, 옛날 손맛 그대로. 담백해요. 땅콩국수. 근데 진짜 특이해요. 여기다가 이제 설탕이나 소금 넣어 먹으면 된대요. 저는 둘 다 넣는 파라서. 소금. 와, 땅콩 맛 진짜 많이 난다. 비빔국수 면이 전부 다 소면이 아니고 약간 중면 같아요. 약간 양념이 엄청 안 강해가지고 그 옛날 할머니 간장국수처럼 약간 그래서 좀 덤성한 맛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고소하다. 와,
순서대로 먹으니까 안 물릴 것 같은데. 이 비빔국수도 기본적으로 좀 단편인 것 같아요. 좀 달달해요. 셋 다 엄청 깔끔한 느낌이에요. 뭔가 많이 뭐 첨가되지 않고 그냥 전통적인 우리 옛날부터 먹던 그런 느낌? 엄청 깔끔하고 건강한 느낌의 국수들. 진짜 너무 고소하다. 와, 아, 땅콩, 진짜 땅콩 국수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더 시켜야 되겠다. 사장님! 땅콩 국수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 보통으로 하나 더. 네네네. 감사합니다.
비빔국수는 야채 끓고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야채 양념이 많이 배가지고 됐다 맛있어요. 고소하고 달달한 맛, 새콤한 맛은 많이 없어요. 아쉬운 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고추에 그냥 된장 찍어서 이렇게 같이 먹고 싶다. 고소해. 이 땅콩국수의 국물도 엄청 걸쭉한 편이라 가지고 먹으면 든든해요.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또 창원 맛집으로 가게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가 제가 이 근처에 온천 올 때마다 오는 국수집인데요. 창원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줄 서서 먹는 그런 좀 알아주는 맛집? 그런 곳인데 여기가 땅콩국수랑 비빔국수, 물국수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매력이 달라요. 땅콩국수는 고소해가지고 땅콩 국물이랑 같이 면이랑 먹을 때 진짜 맛있고요. 비빔국수는 그 야채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 야채랑 같이 떠먹을 때 야채가 달달하거든요. 진짜 맛있고 물국수는 약간 담백하고 삼삼한 느낌이라서 김치랑 같이 먹을 때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창원 맛집으로 안내해드려가지고 좀 쩔리는데요. 어떻게 네, 뭐 잘 찍었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들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밤 꿈만 되세요. 안녕.